우리 부모님들, 아우,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아이는 동기부여로 변하지 않아요. 동기부여는요, 진짜 반짝이에요, 반짝. 방학이고 하니까 새학기가 되기 전에 엄마들이 또, 아, 이번 방학 때는 몇 학년이 되기 전에는 이걸 해야지? 또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악동 뮤지션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악뮤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해갖고, 그럼 너네가 계획을 짜봐라 했더니, 예, 찬혁군이 아침 먹고 놀기, 점심 먹고 놀기, 저녁 먹고 놀기,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어느 날그 멋진 노래를, 갤럭시라는 노래를 작곡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그 부모님들이 이제 방학 때 악뮤처럼 이렇게 노래라도 좀 만들어 오거나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림이라도 그려 오거나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동기부여가 안될 때, 네, 정말 아침 먹고 놀기만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이는 동기부여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는요, 진짜 반짝이에요, 반짝. 그래서, 그 동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동기는 원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를 겉에서 지금 이렇게 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동기부여란 뜻이요. 그러니까 거기 뜻인데, 외부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외적 동기에 좀 가까워요. 왜냐면은, 엄마가 이거 하면은 뭐 용돈을 올려줄게. 너 이번에 뭐 하면은 뭐 어디를 여행을 갈 거야. 아이들은 사실은 나이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두달 후, 세달 후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아이가 내적 동기가 좀 키워지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동기부여로 불가능합니다. 네. 외적 동기부여가 도움이 되기는 해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 특히 영유아기 시기 계신 분들이요. 스티커 하지 마세요, 스티커. 네, 스티커 네? 하시다가, 뭐 손을 딱 칭찬 붙이는, 스티커요? 네, 칭찬 스티커요.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요. 스티커에 온 집중이 아이들이 다 가게 돼요. 그래서 스티커를 몇개 붙였냐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은 없어져 버리고요. 나는 스티커 몇개 받을 거에만 집중해서요. 나중에 다 하고 나면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 나 몰랐던 건데 수학 문제 이렇게 푸니까 풀리네? 이거 재밌다. 하고 싶다라고 놀이처럼 여기는 진짜 내적 즐거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내적 즐거움. 네. 갑자기 스티커를 딱 붙이는 순간 이게 외부로 확 옮기면서요. 난 스티커만 받을 거야. 스티커 몇 개를 받을까 초점을 맞추면요.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이 즐거움을 하나도 못 느끼게 돼요. 아, 그래서 오래 길게가 안 되는구나. 장기적으로 보시면은요. 동기부여는 사실은 안 하시면 좋고요. 아까 태은생께서 말씀해주신 샘플이 참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놀고가 진짜 좋은데, 우리가 이제 논다고 하면은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제 또 불안하시다 보니까 불안하죠. 놀 때가 가장 창의력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논다는 개념이요.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노는 거, 휴대폰하고 노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거 말고요. 실제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이런 기기 없이 일상에서 노는 거는 조금 허용을 해주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력이 막 샘이솟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적 동기는 언제 가장 많이 생기냐면요. 자율적으로 자율성이 주어졌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했을 때 아이가 하고 싶은 거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하고 딱 찾는 순간 내적 동기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동기부여 대신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은 건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게 놀이 환경을 많이 열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청소년도 놀이가 필요하고요. 성인도 놀이가 필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도 놀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놀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이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에게 미안해야 돼요. 놀이야, 미안해. 내가 너를 여태까지 오해했구나. 노는 덕분에 인류는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 뭔가 창의적인 거를 생각하는 중이구나. 얘가 이 놀고 나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여유를 두시면 좋겠고, 동기부여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하는 거, 예, 발로 걷어찬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왜냐면 남편들도 대부분 이제 잘 운동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소파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저도 막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정말 효과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움직이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나도 힘들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 들어서 힘들잖아요. 아, 내적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뭔가를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동기부여네요. 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을. 한 가지 더 제가 그 덧붙여 드려야겠어요. 외적 동기부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았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유명하니까 스케이팅으로 한번 해볼까요? 피겨 스케이팅을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어 해서 찾았어요. 근데 다 우리 부모님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설레고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막 직장에 취업하려고 했다가 합격 전화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결혼한다고 할때 얼마나 즐겁고, 아이가 임신했다고 뭔가 시작할 때는 늘 좋은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은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을 딱 쌓는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아, 너무 재밌겠다 하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에 재밌다가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이걸 하려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기 싫고 그러면 딱 힘들어지는 순간이에요. 외적 동기는 그때 쓰시면 좋아요. 너 원래 이거 네가 한참 찾다가 너 수영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농구도 해봤는데 그거 말고 너 피겨스케이팅 하고 싶다 그랬잖아. 원래 인생 다 힘들단다. 그런데 이거 하면은 하고 나서 네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볼 수 있어. 이거 하고 나면은 너 좋아하는 뭐 음식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외적 네, 그럴 때 쓰시면 좋아요. 이미 아이가 내적 동기가 충만한 거에 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멈출 때,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즐거워하다 중간에 살짝살짝 또 아이들이 맞아요. 살짝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네네. 부모님이 외적으로 살짝 싹 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조금 아이를 조금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가실 때, 내적 동기를 사용하시면은 아주 지혜롭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잘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네. 아, 우리가 등산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 힘들 때 별거 아니지만 조금만 가면 돼요. 다 왔어요. 그거 한마디에 다안온거 알지만 그거 한마디에 힘든 게또 사라지고 가는 것처럼 가기로 한 거, 그거는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애가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우쭈쭈 토닥토닥 해주는 게 진짜 동기부여다. 와, 너무 중요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거를 잘못 막 써갖고, 그리고 또 우리도 너무 외적 그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자랐잖아요.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래서 자꾸 작심삼일을 하게 되고. 아,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구나. 부모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이제 알아서 지가 산에 올라가겠구나. 서로 소리 지르고 뭐문쾅 닫고 뭐 이런 거할 필요가 없었네요. 전혀요, 전혀요. 그냥 아이가 잘 놀고 있으면은요. 아, 네. 너잘 노는구나. 그럼 나도 놀게 하고 노세요. 그럼 됩니다. 네. 와, 너무 중요한 오늘 개념 알려주셨고요. 우리 네 아이와 너무 힘 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할수 있게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엄마들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뭔지,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런 걸 찾아서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라쌤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저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비밀인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은 든대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거를 좀 놀이처럼 지금 즐기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영상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 힘들지만 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진짜 성취감, 그거를 좀 누리시면서, 네, 이 더운 여름 내적 분기도 좀 충만하시고, 네, 또 성장도 있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것만,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